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. 지금 여기 평창 오지마을 왔는데요. 아, 저기 여름에 여기 왔었던 곳이에요. 그래갖고 저 집을 찍었었는데, 여기 지금 집이 한채 있잖아요. 그래, 마을에서 저 집에 대한 사연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,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, 여기는. 예, 지금도 가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. 저 좋은 집이 왜 저렇게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요. 계속 가볼게요. 여기 풀이 우거져가지고 여름에도 오니까 풀이 엄청나더라고요. 이 집에 대한 사연을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, 어우, 저 노루인가? 고란인가? 예, 막 들고 뛴다, 막 들고 뛰어. 아따, 빠르다. 고라닌가 노른가에서 자다가요, 여기서. 예, 막 들고 뛴다, 막 들고 뛰어. 아따, 풀 엄청나다, 그죠? 들어가지를 못하겠다. 여름에 오니까 이거 엄청나더라고요. 근데 키는 엄청나게 컸네, 풀이. 이 좋은 집이 지금 이렇게 버려져 있거든요, 이게. 그러면 동네 가갖고 이 앞집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집 있잖아요. 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저 앞집에는 또 물어보니까, 아,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가지고, 예, 이 집에 대한 내력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예, 지금 이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냉장고, 뭐 냉장고 뭐두 대나 있고, 김치 냉장고 있고, 예. 여긴 노래방 시설까지 돼 있네. 탬버린도 있어요, 여기. 탬버린. 네, 정수기도 물도 있고. 예, 요게 노래방 기계네, 그죠? 집도 잘 지었네, 안에도 보니까. 네, 잘 지었어요. 아, 뒤에는 가스통도 그냥 다 있고. 요즘 이래 시골에 오면은 뭘 물어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없으니까. 요 앞에 또 할머니가 사시는데, 예,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귀가 먹었어요. 이 귀가 먹어갖고 나랑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, 이게. 예.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. 저도 이 집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. 어휴. 야, 여기 바깥에 수도도 해놨네. 바깥에 수도도 해놓고, 야, 전기는 그냥 살아있습니다.
이게 집이 조립식 같아요. 보니까 네, 조립식 판넬로 붙여갖고 네, 다 지은 조립식인데 여기서 이래 보면 네, 동네가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전에 저 앞집 사장님을 만났어요. 만나갖고 이 집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, 이 건물 주인은 여기 지금 밑탄에 사신대요. 평창 밑탄에 사는데 이 집을 파시려고 내놨는가 봐요. 내놨는데 이게 매매가 잘 안 되는 건지 뭐 네, 그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요. 가격이 1억 5천인가? 나왔다 그러네요, 이게. 근데 지금 이게 매매가 안 돼갖고 풀이 엄청납니다. 풀이 엄청나지. 집은 뭐 크게 망가진 데는 없어요. 망가진 데도 없고 요 오셔갖고 그 풀 정리 좀 하시면 예, 마당에 풀 정리만 조금 하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, 여기. 근데 가격대를 가격대가 좀 맞아야 되겠죠, 그게. 그러려면 아, 참네. 비워 넣는 것보다는 그죠. 좀 싸게 해갖고 건물 좀 멀쩡할 때 예, 팔아치우는 게 낫지 않나 이게. 이 집 놔두면 이거 그냥 다 망가지는데. 그죠. 아깝잖아요.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